국민은 개사과가 아니라 엄중한 수사를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에 대한 사과 불가론을 일부 주변 인사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사과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주변에 보냈다고 합니다. 황당합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고가 명품백 수수는 사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불법 행위를 버젓이 저질러 놓고 마치 사과 여부가 핵심인 것처럼 둘러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태도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손톱만큼의 죄의식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참담합니다. 뻔뻔하게 모르쇠로 나온다고 고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수사받아야 할 사안은 또 있습니다.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그것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명품백 수수에 비해 훨씬 중대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주가 조작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수차례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부권까지 써가며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악법이라 규정하며 본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법치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대표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종합의견서에 따르면 김건희 최은순 모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정말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진작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테지만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니 특검으로 진상을 밝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주가 조작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법치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참여했기 때문입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가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국민은 어설픈 사과를 받자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히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주가 조작 수사 방해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동료 시민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길입니다.